뉴스 소식 잘 들었습니다. 오늘 싱싱 실버대학 정규열 교장 유재우 교감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생방송으로 시카고 지금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윈 라디오 유튜브를 통해 동시 생방송됩니다. 또한 오늘 밤 9시 재방송되니 많은 시청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교장 선생님 먼저 해주세요. 네. 렉뷰 싱싱실버대 교장 정규열입니다. 네, 저는 교감을 맡고 있는 유재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언제 미국에 오게 되셨고 또 싱싱실버대학을 세우게 된 동기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46년 전에 미국에 오게 됐고요. 네. 그리고 미국 생활,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미국 생활이 다 힘든 그 네.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제가 은퇴를 70살에 하게 됐는데 70살에 은퇴를 하고 나서 주위를 돌아보니까 많이 몸이 약한 사람도 있고 그 노인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궁금해하는 사람도 많았고 네.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렉뷰 우리 교회에서 2년 전에 제가 은퇴한 그 후로 2년 전부터 싱싱실버대학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싱싱실버대학 교장을 맡아가지고 제 첫 번째 구호를 100세 청춘으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싱싱실버대학의 구호는 100세 청춘입니다. 그리고 세 가지 조건을 뒀는데 네. 하나는 받고 두 번째는 맞고 세 번째는 힘차게 이 인생을 살아가기로 그렇게 하고 네. 모든 과목을 이렇게 짜고 그 우리 싱싱실버대학 과정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싱싱실버대학의 특징과 장점이 궁금합니다.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싱싱실버의 특징. 네. 한마디로 말하면 2018년도에 네. 우리 정규열 회장님께서 이제 2대 교장선생으로 나오셔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100세 청춘이라는 슬로건으로 네. 예, 붐을 일으켰습니다. 자, 이 시대가 요구하는 은퇴자들에게 생활 환경을 획기적으로 바꾸셨고 삶의 질을 향상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속에는 특징 너무나 많다고 제가 자부하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은퇴 후에 무엇을 배우고자 하는 분들이 너무 많으셨어요. 네. 스스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싱싱실버대학의 위치를 보면 또 한인밀집 지역 인근에 노인 아파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참여하신 분들도 많았었고 싱싱실버대학의 특징은 메디케어 사람들 경우 해당되신 분들이 99% 네. 쉽게 말해서 자기 차 타고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화요일 날 싱싱대를 보면 파킹장이 부족할 정도로 예, 가득 찰 정도로 많이 모이시는데 네. 그 이유가 저희 그 렉뷰 한인장로교회의 그 위치상 한인 밀집지역이기도 하지만 20여 개의 교실을 갖고 있고 네. 대형 체육관 또는 한 3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친교실 이런 점뿐만 아니고 교회 바로 앞에 공원이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 환경은 참으로 아주 아름답고 정확한 확실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마 장점 중에 장점이었지 않냐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곳이 싱싱실버대학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우리. 그러면 네. 이 싱싱실버대학에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나요? 네, 싱싱실버대학에서 가을 학기 운영했던 그 프로그램들은 미술 두 개 반, 네. 그리고 서예, 나인댄스, 노래방, 단전호흡, 또 숫자 나열, 네네. 그다음 탁구, 그리고 크롬하프, 우쿨렐라, 네. 오카리나, 굉장히 다양하네요. 성악,
특히 전화기방. 그래서 아주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네. 현재 진행을 해왔었고 네. 특히 이번 발표회 때 보니까 너무나 질서 있게 그 3개월 동안 배웠던 걸 그 하시는 걸 보고 저희들도 그 일한 보람이 있구나 할 정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고 진행한 것이죠. 네, 위치가 나일즈라고 하셨죠? 네. 네. 그러면 아침에 오셔갖고 그렇게 한 3, 4시간 정도 뭐 점심 식사 끝나고까지 이렇게 프로그램이 쫙 다 이렇게 등록해서 들으실 수가 있는 건가요? 아, 일단 등록자들 경우에는 첫째 이제 경건의 시간, 두 번째는 각 전문가들을 모시다가 네. 의학상식, 그다음에 건강보험 네네. 또는 일반 그 시사성 네네. 이런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전문의들이 전문가들이 오셔서 강의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네. 그 시간 이후에는 학생 전체가 교장 선생님 지하에 스트레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스트레칭은 발끝에서 머리까지 네, 혈액 순환을 돕는 네. 아주 유익한. 어른들에게 유익한 프로그램입니다. 네. 이 프로그램 때문에 싱싱실버 대학이 부흥 발전했지 않느냐 할 정도로 대표적인 일반 다 기관에서는 아마 실제 이런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제가 가장 추천하고 싶은 프로그램을 여쭤보려고 지금 했거든요. 그럼 이런 운동 프로그램이 가장 인기가 있나요? 아, 운동 프로그램은 전체 대상이 되고 네. 일반 그 외에 이제 다른 과목들은 이제 본인들이 원하는 네. 수업에 맞게 됩니다. 그런데 금년에 처음으로 시행했던 그 복수 특별활동 시간을 시행을 해봤었어요. 그래서 한 시간은 예를 들어서 미술, 그러면 두 번째 시간은 서예를 하고 싶다. 네. 그러면 한 시간 배우고 나서 다음 교실 옮겨서 배우고 그렇게 하셨었어요. 네. 싱싱 실버 대학의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잠깐 뭐 보긴 했지만 자세히 설명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는지. 이제 각 방마다 거기에 맞게끔 네. 시설들을 다 보완이 돼 있었고요. 네. 특히 노래방 경우에는 이제 최근 그 시스템을 투입해서 옛 추억을 되살리고 싶은 분들이 이제 많이 연세대에 들어가시고 이제 숫자 나열반 경우에는 평소에 이제 수학을 좀 좋아하셨던 분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수도꾸나 캔캔 이제 그 프로그램을 네네. 하시는데 정말 연장자들이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을까 했는데 의외로 잘 푸시고 그동안 묶였던 이민 생활에서 묶였던 머리 회전이 아주 잘 되십니다. 네. 너무너무 좋아하셔요. 네, 네 그렇군요. 네. 교장 선생님 그러면 벌써 싱싱 실버 대학이 10년이 됐어요. 네. 네, 그 싱싱 실버 대학의 교육 성과나 한 해 결과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성과가 있다면 네. 거기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자기 건강이 좋아졌다는 것. 아. 그리고 허리가 아픈 사람들 잘 걷지도 못한 사람들이 멀리 사우스에서부터 오고 있습니다. 네. 시간 한 시간 반이 넘어가지고 오고 있어요. 네. 그것은 그만한 성과를 봤기 때문에 그렇죠. 가치가 있으니까 예, 맞아요. 그렇게 열심히 하고 계시고 그리고 모든 분들이 한 형제같이 서로 정을 나누고 서로서로 사귐을 가지고 교제를 하고 사랑을 나누는 그것을 제가 보고 있을 때 교장으로서 너무 뿌듯하실 것 같아요. 흥미를 느끼고 네. 나도 모르게 사랑이 싹 뜨고 네. 그래서 제가 거기 오신 모든 100여 명의 모든 우리 그 싱싱실로 오신 분들을 사랑합니다. 네. 내 모든 것을 바쳐서 봉사하고 내 시간을 희생하고 그렇게 더 하고 싶어요. 그래서 내년 봄학기 때는 더 많은 프로그램으로 더 많은 정성으로 그분들에게 건강을 주고 싶습니다. 네, 교장 선생님 이런 마음 갖고 계시니까 또 멀리서라도 막 오시고 찾으시고 계속 오시고 그러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노인 100세 시대인데요.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매주 화요일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특별한 어떤 그 교육을 어디에 초점을 두는지 궁금합니다. 그것은 우리 네. 네. 100세 시대 하면 네. 참으로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이제 그 고의의 나이가 되면 아 이제는 다 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 요즘 그 건강생활이나 배우고자 하는 의욕 같은 그러한 모습을 그동안 경험을 통해 보면 정말 우리가 100세 청춘이란 말을 써도 부족하지 않구나. 이제는 이제 90세 넘으시면 또 오시고 하기 네네. 때문에 그래서 교육이라는 것은 집에만 계실 게 아니고 이제는 새로운 제2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오셔야 됩니다. 예, 그런 점을 생각해 보면 저희들이 현재 봉사하고 있는 교회 교육관으로서 정말 보람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오시는 분들께서 고맙다, 감사하다, 내가 새롭게 인생을 사는 것 같다 하는 말씀들 너무 많이 하셔요. 그래서 일한 만큼 고생을 한 만큼 고생이라 할 수는 없지만 더 큰 보람을 느끼게 되고 또 다른 사명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교회에 소속한 부설기관이기 때문에 사실 종교적인 것은 말할 수는 없지만 이분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 예를 들어 종교를 떠나서 네네. 다 오시기 때문에 네네. 그분들에게 이제 그런 그 정말 기독교인들이 믿는 자들이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 더욱더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네. 또 종강 파티에는 이게 한 편의 드라마 같습니다. 네. 각 반으로 13개 반으로 나눠가지고 했던 모든 분들이 각 반의 분들이 자기들이 그동안 배웠던 모든 기량을 거기서 발표를 합니다. 전부 무대 위에 올라가서 발표를 하는데 이게 네.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습니다. 감동적인 것 같아요. 예. 네. 특별활동 시간이 근데 또 1시간 늘어서 네. 지금은 3시에 끝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수업들로 채워져 있는지 또 강사진은 어떤 분들인지 궁금합니다. 네. 1시간씩 특별활동을 해오시다가 네. 이제 학생들 그 등록원서를 보면 두 과목, 세 과목에 표시를 해놨어요. 네. 그럼 이걸 어떻게 한 분에게 두 과목 생각을 할 수 있겠나 해서 시작한 게 복수 수업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네. 특히 이제 그 미술 경우에는 이태영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뭐 아주 다재다능하신 분이시죠. 네. 근데 수채화 쪽으로 가 있고 그다음에 홍성은 화백은 아크릴 유화 쪽에 미술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서해 쪽에는 그 이두만 목사님께서 가르치시는데 아마 그 수제자들이 참 많이 참여하고 저희들이 봐도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어떻게 저렇게 잘할 수 있을까? 나도 이제는 이제 배워야 되지 않겠느냐 할 정도의 그런 그 아주 수준 높은 서해 반 운영하고 있고요. 네. 나인 댄스의 경우에는 일종의 이제 뭐 또 춤을 아주 잘 차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나인댄스는 가벼운 음악으로부터 이렇게 그 뭐랄까 다리 근육 운동이라고 네, 그렇죠. 할 정도로 몸을 풀 수 있는 네. 그런 게 하는데 의외로 그동안 이민 생활에서 어렵게 힘들게 일만 하셨던 분들이 너무 좋아해요. 뭐 특별히 뭐 어렵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쉽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우리 노래방 경우에는 선청사 선생님이 하시는데 이분께서는 학원까지 가서 자격증을 따고 오신 분이에요. 여기 노래방에는 정말 한국을 그리워하고 한국의 추억의 노래를 부르고 싶은 분들이 한 20여 명이 참여해서 네. 노래 아주 본인 부른 노래는 다 부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숫자나열 반은 누시백 박사님이라고 이제 소아과 의사였는데 은퇴하신 분이시죠. 근데 이분이 이제 또 아주 그 의사 선생님처럼 영영이 하시다고 봐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그 학생들도 역시
수학을 좋아하는 옛날 학생들이 참여해서 아, 이 정도 문제는 연장자들이 좀 풀기 힘들 텐데라고 생각했는데 아주 잘하셔요. 관심도가 높아졌고 처음에는 수두꺼운 뭔지 캔캔이 뭔지도 모르셨지만 우리가 한국말로 숫자 나열 방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참여하고 했던 부분에 굉장히 큰 효과가 있고 또 전화번호죠. 예, 아주 대단하십니다. 그다음에 이제 크로마프하고 우쿨렐레 경우에는 이제 낸시 선우 낸시 선생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그 악기 다루는데 좀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다양하게 노인들에게 가르치시는데 또 참여도 높으셔요. 예를 들어서 크로마프나 우쿨렐레 같은 경우에는 악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스스로 사서 예, 참여하고 이건 그냥 단순히 이번 학기만 배우는 게 아니고 한 번 더 이게 2년, 3년째 배워진 학생들이 참으로 많아요. 네. 그런 오카리나의 경우에는 아주 작은 악기이지만 그 제니국 선생님하고 우리 저희 교회의 최정림 권사님 두 분이 이렇게 한 1반, 2반으로 나누셔가지고 기초부터 이제 완성 작품까지 만들 수 있도록 아주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해서 익히는 그런 녹화나반이 있고 금년에 이제 처음으로 시작했던 성악반이 있는데 네. 이수영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이제 미국 유학 와서 이제 박사학위까지 받고 다시 저희 교회에 이제 오시게 됐어요. 그래서 연재 어르신들에게 성악반이라는 표현이 맞나 할 정도로 고민했었는데 의외로 그동안 이민생활 하면서도 교회 생활하고 또 평상시에 노래 좋아하시고 그런 분들이 성악반에 들어오셨는데 뭐 한 두세 명 정도 오셨겠는데 한 20여 명이 참여해요. 네. 이번 발표회 때 보니까 너무 그 이태리의 그 정확한 제가 이름을 모르겠습니다만 노래 제목을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아주 멋있게 잘 하시고 그래서 이 성악반은 앞으로 없어지지 않을 판이다 할 정도로 그리고 우리 선생님께서는 아직 젊으시니까 네. 그래서 참 좋고 우리가 흔히 모든 사람들이 요즘 전화기를 갖고 계시지만 전화기 사용법에 너무 연약하세요 노인분들께서 네, 네. 예. 그러다 보니 이제 그 박성덕 그 전 그 간호협회 회장 하신 박성덕 이제 몸이 좀 안 좋으신 상황에서도 가르치시는데 여기는 한 30여 명이 모여 계셔요. 네. 그 정도로 전화기 사용법을 배우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으신 거예요. 자, 여기에서 문제점이 뭐였냐면 한 시간은 이제 예를 들어서 전화기 반했다. 그 다음 시간에 내가 그 미술을 배우다 했는데 선생님들에게 애로사항이 생기는 거예요. 학생은 배우고자 하는 의도는 의욕은 많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1교시에 와서 계속 수강을 하신 분들은 이해가 되는데 2교시에 오신 분들은 따라서 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제 그런 단점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참으로 재밌게 열심히 배우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고 저희들 감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들었는데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아서 예. 많은 분들이 조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럼. 그러면 이렇게 조인하시려면 뭐 언제 받으시죠? 인원을? 저희들은 학기 운영을 하기 때문에 봄학기, 가을학기 둘로 나눠서 합니다. 봄학기는 3월, 그다음에 가을학기는 9월 첫 주, 화요일 이렇게 네. 12주간 이렇게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더 많이 듣고 싶은데 저희가 생방송이라 시간 관계상 네. 이렇게 접고 저희가 다음에 또 한번 모셔서 자세하게 네. 설명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